Times. 네, 이번엔 체리티 버스트인데 색깔이 좀 비슷합니다. 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 거랑 좀 비슷한데 그래도 약간 네. 빨간 기가 좀 있어요. 약간 빨간 기. 네. 지난 시간은 로얄 티 버스트였고요. 네, 이번에는 네, 이번 체리티. 체리티 버스트. 결국엔 계속 차입니다. 차. 네. 지난 시간과 그 렐릭의 정도가 같기 때문에 네, 가격은 동일하고요. 1,179,000원. 스펙도 전부 동일합니다. 근데 무게 차이가 좀 있어요. 지난 시간에 4.13, 이번 시간에 3.80. 이게 좀 더 가벼워서 좋은 점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점수가 딱히 달라질 포인트가 없기는 해요. 예. 한번 바로 이번 시간에는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뭐 디자인 달라진 거 조금 그 색감이나 조금 감상하면서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폴 스탠다드 체리티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921234 921234군요. 예. 2022 머피랩 컬렉션입니다. 1,179,000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8kg, 두께는 49에 주감 52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탑에는 투피스 피겐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입니다. 내가 원피스 마호가니에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4개, 클라슨 싱글라인 싱글링 헤드머신,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2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진짜 똑같군요. 네, 똑같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호경아 이거 사라. 아, 네. 제자분이 사신다고. 네. 소리도 뭐 비슷한데요. 비슷하네요. 네. 뭐 똑같죠. 뭐 사실. 뭐 금장 부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똑같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듀얼리스트. 좋았어. 아, 이거 잘났는데? 아, 좋습니다. 레락!
아주 좋습니다. 진짜 아주 좋네요. 네, 뭐 개인 톤은 뭐 정말 더할 나위가 네, 없는 더 그런 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야. 야, 맞아. 오픈 코드 쳐도 안 뭉그러지고. 자, 그렇죠. 이게 깁슨 한 이 가격대 정도 되면은 특징이죠. 오픈 코드를 쳤을 때 게인에서 RR이 다 들린다는 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네. 자, 이렇게 그 우리 통기타 C 코드 잡고 칠게요. 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운드인지 이거 기타 좀 개인 톤 좀 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깁슨 커스텀샵이나 돼야 나오는 소리. 좋습니다. 자,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예.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어우 좋다. 부럽다. 아, 부럽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것도 블루스로 해볼게요. 블루스로. 똑같이 AC로 가겠습니다. 호.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큰 볼륨이 아닌데 존재감이 있어갖고요. 밀리질 않네요 밴드한테. 아, 네. 야 좋다. 좋습니다. 아, 부럽다 호경아. 야 호경 씨가 사시는군요. 네, 이호경 씨가 삽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호경 씨. 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도시 단풍이었고요. 단풍이었죠. 단풍 시리즈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수도권 외곽 단풍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외곽 단풍. 네, 약간 화려, 약간 화려. 네, 조금 더 단풍이 좀 자연미가 네. 좀 더 네. 들어간 느낌. 저는 로얄 젤리 이렇게 로얄 젤리. 이것도...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체리잖아요. 체리. 네. 지금이야 뭐 체리가 좀 흔한 과일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 K귀에 체리 하나 올라가 있는 게 거의 뭐 최고의 어떤 뭐랄까 그 케이크에서 생일자가 딱 먹을 수 있는 네, 거의 그렇죠. 뭐 최고의 네.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체리 온 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체리 온 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점만 네 스쿼드. 점수 드릴게요. 스쿼드.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편의, 네. 평균 점수 79점. 지난 시간하고 아예 항목까지 다 똑같은 동점입니다. 사실 뭐 다를 게 없어요. 디자인 차이도 거의 안 나고 그냥 같이 놓고 보면은 비교가 되지 따로 놓고 보면 뭐는, 뭐가 체리인지 뭐가 로얄인지 잘 모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에이지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타죠. 내쉬입니다. 내쉬. 이게 뭐랄까 그 머피랩이 좀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 까는 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네, 렐릭이라면 내쉬는 야 그냥 그릴까 퍽 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네.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렐릭을 한 게 아니고 그래요. 거의 무슨 끌 같은 걸로 렐릭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력한 렐릭에 그래서 SOG. 렐릭비가 싸갖고 기타가 좀 싼가 봐. 아 렐릭비가 싸다. 네, 렐릭을 아, 그래서 네. 얘는 레릭비만 400이 나오는 거고 저건 기타 값이 400이다. 아, 레릭비가 싸다. 네, 레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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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레릭비. 좀 이상하게 간다. 네, 다음 시간에는 레릭비가 싼 4시에 SOG의 라이트 에이지드 가지고 같은 라이트 에이지드인데 이렇게 달라. 네, 이렇게. 네, 1,107만 9천 원과 369만 원. 아주 저렴합니다. 야, 네 대 사네, 네 대. 네 대. 네, 네. 네, 다음 세 대밖에 못 사다. 세 대. 세 대. 네, 세 대. 네. 자, 다음 시간 SOG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